안녕하세요. 저는 면목댁에서 실령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 연희궁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혼란스럽기는 해요. 혼란스럽기는 한데 그나마 지금은 혼란스러운 데다가 이게 지금 계속 스텝이 계속 꼬여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. 모든 것들이. 근데 그때는 하나가 두 개가 하나로 좀 없어지면 그래 그나마 이거 효과라는 게 우리가 날씨가 따뜻하다가 추워지면 대기 추운 것처럼 보이잖아요. 그것처럼 이게 너무 혼란스럽다 보니까 하나가 좀 조용해지면 좀 한숨 쉬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. 9월 달 넘어서는 편안해지지 않을까. 편안해진다는 것도 참 너무 포괄적이지. 이것도 또한 포괄적인데 지금은 뭘 해도 안 된다는 불안감. 지금은 뭔 말 해도 경제 탓. 근데 그때는 그런 거는 좀 없어질 거다.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괜찮아질 거다. 내년에는 신축년이네요. 신축년. 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바이러스보다 내년에도 또 하나의 뭐가 또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시끄러운 일들이. 근데 이게 이제 바이러스보다가 내년에는 나는 금융적으로 뭐가 또 시끄러운 게 또 있을 것 같아요. 대통령 운으로 봤을 때는 나쁜 좋은 운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대통령 운은 안 좋아. 문재인 대통령님의 운은 지금은 떠맡겨 이게 물에 쓸려가는 형국이란 말이에요. 그 안에서도 또 간부들이 있을 거 아니야. 정치인들이 거기에서 계속 휩쓸려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여기 또 엄한 자리에 앉아 계실 거란 말이지. 저는 그렇게 보여요. 그러면은 이게 좀 북한? 북한이랑 저희 나라의 관계는 좀 이거는 온전히 제 생각을 말씀하라는 거죠. 북한과 우리가의 관계는 좋아지려 해도 좋아지지는 않아요. 이유는 이미 차이도 어느 정도가 있어야 가능하잖아요. 평화도 그렇고. 근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버린단 말이에요. 일단은 몇십 년을 거의 한 70년 가까이를 이렇게 평화롭게 우리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아무튼 북한은 어쨌든 공산주의잖아요. 그러니까 조금 제재가 있을 것이고 그게 만만하게 볼 거는 아니고 국민들도 거기에 반발은 일어날 거예요. 왔다 갔다 교류 뭐 물질적으로 왔다 갔다 교류는 조금씩 있을 수는 있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 그거는 어렵다고 봐요 저는. 절대. 네, 저는 어렵다고 봐요. 새로운 사업을 지금은 하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. 마스크 사업 아니니까. 응응 맞아. 마스크 사업은 대박 날. 맞아. 곧봐요. 그게 전화 위복이라니까. 마스크 사업하고 또 뭐가 또 대박이 났냐면. 아 뭐지? 어머 그런 거 아무튼 소산할 구멍 봐봐 있잖아 어디든 다 죽는 건 아니라니까.